페이지 21페이지 5번 큰 5번입니다. 전체 줄이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춤 줄이기, 무릎과 춤 줄이기, 허벅지와 무릎과 춤 줄이기, 허리와 볼기 줄이기. 자, 우리가 나누어서 실습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손꼽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리는 1인치 2분의 1 줄임, 볼기는 1인치 줄임, 허벅지는 1인치 2분의 1 줄임, 무릎은 1인치 줄임, 춤도 1인치 줄임.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체 줄이기 때문에 이 총정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무릎과 춤은 단면 너비라고 했고, 허벅지와 엉덩이와 허리는 전체 둘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레와 단면 너비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게 정확한 수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전체 줄이기에서도 제1방법과 2방법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1방법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옆솔기에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옆솔기에서 줄이는 방법. 또 제2방법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뒷중심에서 줄이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1방법과 2방법의 손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방법에서 우리가 전체 수순을 할 때는 항상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손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줄이고자 하는 치수를 먼저 봉제선 양옆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춤을 단면 너비라 했기 때문에 손꺾기는 봉제선에서 2분의 1, 이렇게 손꺾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2분의 1. 줄이고자 하는 치수를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무릎과 춤도 무릎도 마찬가지로 단면 너비라 했기 때문에 1인치를 양쪽 나눠주면 2분의 1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씩.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다음은 허벅지. 허벅지부터는 전체 둘레라 했습니다. 그러면 1인치 반을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씩 되는데, 이때는 앞판과 뒷판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손꺾기를 8분의 3을 하게 되면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꺾기선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8분의 3을 이렇게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1방법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옆으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엉덩이도 1인치면 전체 둘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줄일 때는 신사복의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 더 줄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둘레 4분의 1을 줄이게 되면 앞과 뒤가 4분의 1씩 줄이면 2분의 1이 줄어들고, 맞은편에도 2분의 1 줄어들기 때문에 1인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로 1인치 반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면 한쪽에다가 4분의 3씩 줄여야 됩니다. 한쪽에 4분의 3을 줄인다는 말은 곧 선긋기에서 8분의 3을 줄여주면 4분의 3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치수를 먼저 표시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무릎과 충은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직선할 때는 직선을 그을 때는 승고르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이고자 하는 치수대로 이렇게 승고르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줄이고자 하는 치수만큼 좌로 뒤로 물렸어. 이렇게 해서 무릎과 춤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그어주면 이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번. 다음은 우리가 숨꼽기 할 때는 항상 제일 위로 먼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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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약에 허벅지면 허리와 엉덩이를 줄이지 않고 허벅지만 줄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위로 올라요. 여기서 이렇게 꺾고 3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일 위에 허리서부터 줄이기 때문에 1번 꺾은 다음에는 2번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곡자를 이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4분의 1과 8분의 3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곡자 방향은 이렇게. 2번. 3번. 3번도 마찬가지로 곡자를 같은 방향으로 놔서 이렇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4번은 곡자 방향을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8분의 3과 2분의 1이 점점 와서 커지도록 이렇게 해서 손꺾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옆솔기는 이렇게 손꺾고 여기는 첫째 시간에 배웠던 단위 2분의 1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손꺾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솔기의 선을 다 그었습니다. 다음은 안솔기를 그어보겠습니다. 안솔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과 춤은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승고르기를 한 다음에 주자를 이렇게 뒤로 물려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만큼 똑같은 폭을 재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곡자를 이런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8분의 3에서 점점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줘서 이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이 바지를 뒤집어서 손꺾기 할 때는 먼저 5선을 다 표시해 준 다음에 5선 그러니까 바지를 뒤집으면 바로 요게 미디 길이 요 공제선 요게서부터 공제선에부터 총기장까지의 2등분에서 2인치가 올라가는 데가 무릎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무릎선을 딱 꺾고 무릎선을 꺼줄 때도 여기와 여기 거리를 재서 여기와 이렇게 올라가면 이선과 평행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인치 반 내려오면 허벅지선인데 여기서 여기를 재서 여기서 여기를 재면 또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볼기선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5인치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바지를 뒤집고 나면 먼저 이 5선을 다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치수를 먼저 표시해 준 다음에 이와 같이 곡자와 직선자와 곡자를 사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반대 턴도 똑같이 선을 일치시켜서 이 모양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숨긋기 할 때는 항상 앞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다리 통쪽으로 줄일 때는 앞면이 항상 위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긋기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선대로 봉제를 해서 봉제를 하고 먼저 봉제 선을 뜯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긋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수선 실습법 가지고 직접 선을 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지를 뒤집은 다음에 미드길이의 봉제선에서부터 총기장까지를 먼저 잽니다. 이렇게 재서 27이라면 여기가 27이라면 13반 중간이 2등분하여 13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인치가 위로 올라가는 지점이 무릎선이 되겠습니다. 무릎선을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무릎선을 표시해 주고 요 무릎선에서 이렇게 총기장선까지 재서 반대편 이쪽 옆솔기 쪽으로 줄자를 옮겨서 여기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총기장선과 무릎선은 이렇게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긋기를 하고 허벅지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미디 길이 요 내려오는 봉제선에서부터 2분의 1 되는 지점이 허벅지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또 여기서부터 허벅지에서 무릎선까지 이렇게 재서 반대편에도 옆솔기선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허벅지선이 그어졌습니다. 자, 허벅지선을 그어주고 나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치수가 허리와 볼 길은 1번 방법에서는 옆솔기에서 줄이고자 했기 때문에 옆솔기 볼기선을 찾아서 표시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여기 허벅지선에서 5인치 2분의 1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볼기선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볼기선은 여기서 5인치 반 되는 지점이 볼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5인치 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선긋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선긋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먼저 무릎과 춤은 단면 너비라 했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자 하는 치수가 1인치가 되겠습니다. 1인치면 양쪽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지금 1인치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허벅지는 지금 1인치 반을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8분의 3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는 거 8분의 3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볼기는 지금 1인치를 줄이기 때문에 옆솔기선에서는 4분의 1의 선긋기를 해주고 허리는
전체 1인치 반을 줄이기 때문에 8분의 3의 승각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줄이고자 하는 치수대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먼저 줄이고자 하는 치수만큼 표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먼저 무릎과 춤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선상에 봉제선이 직선선상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일직선상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선이 어긋나가 있으면 이렇게 손톱으로 톡톡톡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선고르기를 한 다음에 자를 뒤로 살짝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긋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가 선 긋기 할 때는 항상 무릎과 춤은 제일 먼저 선을 끈 다음에 2번은 제일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허리와 볼기선을 먼저 꺾고 그 다음에 볼기선과 허벅지선을 꺾고 허벅지와 무릎선까지 이런 순서대로 선 꺾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무릎과 춤은 선을 꺾기 때문에 제일 위로 올라갔어. 곡자를 요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선 꺾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선 긋기 하여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8분의 3이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거나 4분의 1이 됐어도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분의 3과 4분의 1 중간 치수가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리와 볼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3번 곡자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곡자를 놓고 3번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마지막으로 4번 곡자 방향을 이렇게 돌리세요. 곡자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긋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츰차츰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역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릎과 춤은 항상 1번이 되고 제일 위로 올라갔어.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선 긋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솔기의 선 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솔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안솔기에도 승고르기를 먼저 합니다. 승고르기를 먼저 하여 안솔기도 승긋기를 하여 안솔기도 먼저 승긋기를 이렇게 하여 이렇게 놓고 승긋기를 놓고 승고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승고르기를 하여 일직선상에 이렇게 선을 고른 다음에 줄이고자 하는 치수만큼 뒤로 자를 물리세요. 물려서 여기서 승긋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찬가지로 무릎과 춤은 1번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여기서도 자가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곡자 방향은 이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꺼지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선이 이렇게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대로 선 긋기를 해주고 여기서 밑단은 우리가 첫번 시간에 배웠던
2인치 반이 밑단이기 때문에 야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요 폭과 2인치 반 올라오는 폭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승꺾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방법은 이렇게 하고,